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복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원종 개발소 인장하고 가재발소 인장을 그 이꼬지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또 흙에다가 이꼬지 하면은 그 물음병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 물음병 없이 이꼬지에서 뿌리가 날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다른 방법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이끼입니다, 이끼. 요게 이끼인데 우리 친구가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끼를 그 쿠팡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살짝 그 불갔어요. 마른 그 천년 이끼더라고요. 그래서 물에다 살짝 담가서 씻었습니다. 씻어서 살짝 손으로 짰습니다. 꼭 짜면 물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살짝 그 이제 물기 조금 이제 조금만 짜서 이렇게 그 여기다 놓고 이제 여기는 지금 그 물은 없습니다. 바닥에 물은 없고 이렇게 물기만 있게 해주고 계속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줬어요. 이게 한 20일 정도 넘었습니다. 이게 이꼬지 한 지가 25일이나 됐나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봐볼게요. 이게 뿌리가 나더라고요. 여기 작은 것부터 뽑아볼까? 예, 여기 뿌리가 조금 났습니다. 뿌리가 조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저쪽에 한번 볼게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뿌리를, 이 잎을 요반 정도 지금 여기다 묻어줬습니다. 이끼에다. 그랬는데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예쁘게 났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 보세요, 이거. 뿌리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쪽에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조금 나와 있네요. 조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쪽에 볼게요. 이쪽에서 볼까? 야,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반 정도 묻어줬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통 보면 흙에다 하니까 물음병 생긴다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음병 없이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또 이쪽으로 해봤는데 진짜 물음병은 없었어요. 하나도. 다 살았습니다. 이게 물음병으로 간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왔어요. 자, 이쪽에는 이게 굵은 건데 넓은 잎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예, 여기는 조금 나왔네요.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뿌리가. 이게 잎이 큰 원종 개발소 인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또 여기가 원종 잎이 큰이 원종 개발소 인장입니다. 이 나왔어요, 뿌리가요. 예,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 잎이 큰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아이고, 여기는 조금 나왔네요. 지금 얘들을 제가 약간 꾸들꾸들하게 말랐어요, 얘들을. 얘가 지금 아직도 이거 마른 기가 있죠. 그래야 이제 물음병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약간 말라서 많이 마르는 게 아니고 한 건조를 시켰죠. 그래가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묻어줬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아이고, 여기, 요, 나왔네요. 많이 나오고 얘는 또 위에까지 묻어줬는갑네. 야, 위에도 지금 뿌리 나왔어요. 지금 여기는. 여기까지 묻혀 있었나 봐요. 근데 얘들은 이거 이끼에다 묻어주면은 그 얘들이 그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썩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담가주면은 얘들이 썩어요. 그래서 물기를 아까 이것처럼 물기가 없습니다. 여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속에는. 그 여기다가 이제 약간 이렇게 촉촉하게 물기만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것도 볼까요? 이거 보니까 조금 나왔어요, 얘들은. 아직은. 다 요거는 그 가재발성 인장인데 얘도 지금 꾸들꾸들하게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뿌리가 조금 나왔네요, 뿌리가. 뿌리가 조금 나왔습니다, 얘도. 자, 그러면은 요것도, 요거는 이제 쪼 나오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 가재발성 인장입니다, 얘들은. 근데 요거 보면은, 이거는 원종 개발성 인장이, 원종 개발이 지금 저기 뿌리가 빨리 나더라고요. 원종 개발이, 원래가 흙에다 심어놓으면 잘 죽잖아요, 얘들이. 잘 물음병이 생기는데, 또 여기다 하니까, 물음병이 안 생기더라고요, 여기, 이끼에다 하니까. 그래서 물음병 많이 생기신 분들은 이끼에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약간 위에는 꾸들꾸들하게 말랐죠. 지금 물기가 없습니다. 근데 밑에는 뿌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게
이거는 이피크나이인데 이게 지금 저깁니다. 이거는 지금 묵은딩입니다. 묵은딩이도 이렇게 여기다 해놓으니까 뿌리가 났어요. 여기 묵은 그 원종 개발 이피크나이입니다. 얘가.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뿌리가 나왔어요. 이거 잘그 흙에다 나누면은 심으려면 무릎병도 잘 생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예, 뿌리 조금 나왔죠. 아이고, 재밌구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재미가 있죠, 이게. 그래도 나오니까. 이거는 가재발선 인장인데, 지금. 예, 보겠습니다. 이게. 아이고, 여기 지금 나오려고 폼 잡고 있어요, 얘는. 아직은 이제 나오려고 폼을 잡았습니다. 얘도 폼을 잡고 있고. 근데 원종 개발들이 이렇게 빨리 나오네요, 이렇게. 원종 개발이. 그렇죠. 얘는 또 볼까, 얘도. 아이고, 얘는 가재발선 인장인데, 얘 처음에 나왔어요, 뿌리가. 아이고, 예쁘게 나왔습니다. 요 위에는 좀 꾸들꾸들하게 지금 건조가 된 상태고, 이렇게 조금 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근데 여기 이렇게 담그, 이렇게다 해놓으니까, 물음병이 하나도 안 왔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물음병이 없어요. 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와. 요거 볼까. 요거는 지금 나오려고 폼 잡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가재발선 인장이 원래, 이코지가 안 되더라고요. 잘안 되는 애들인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씩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아유, 세상에. 예쁘게도 나와갖고, 이렇게 뿌리 좀 보세요. 이렇게. 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아유, 진짜 예쁘게 나왔죠. 자, 이렇게 뿌리들이 예쁘게들 나와가지고, 물음병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잘 나오네요, 얘가. 그러니까 이거 천년 이끼입니다. 천년 이끼 내가 구하려고 아무리 그 꽃집에 더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 쳐보니까 쿠팡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쿠팡에서 이거 이끼를 사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엄청 싸더라고요, 가격은. 가격대가 싸고 조금 저기 하더라고요. 양이 엄청 많고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천년 이끼 치니까 막 있는 게 그래서 퍼뜩 제가 주문을 해가 지금 이렇게 담가 놨었어요. 진짜 한참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 예, 여러분들 오늘은, 보통 보면은 이제 이코지에서 물음병 많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이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습니다. 뿌리가 난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 이끼로 해서 이렇게 뿌리가 나다니. 저도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해봤어요. 우리 저 친구 영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가한테 힌트를 얻어서 제가 여기를 해봤더니 진짜 이거 괜찮네요.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끼에다가 물음병 하나도 없이 이렇게 뿌리가 날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또 해욱 채널에서 오셔서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날씨도 춥고 또 그러니 몸들 조심하세요. 또 건강하셔야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들 하시고 행복하게 편안한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라요. 그래서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